바삐용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혼다데이 왓데이 제가 처음으로 혼다데이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죠. 그것도 스즈키 티셔츠 입고 네, 오늘 혼다데이에서는 다양한 시승과 여러가지 체험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죠. 네, 시승 차량으로는 뒤에 보시다시피 트랜스알프 750 NT1100 아트방이죠. 아프리카 트윈, 호넷 750, 그리고 헌터커브, CL500, 몽키 이런 다양한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한 차종만 타 보실 거예요? 아니 뭐 탈 수 있는 거 전부 다 탈 건데. 아, 다 주세요, 씨발. 다 탈 거니까. 자, 시승하러 갑시다. 네. 너 엑스라 시켰냐? 어. 아, 이럴. 생각보다 발착지성은 괜찮네요. 발 뒤꿈치가 약간 뜨는데 뭐 그렇게 깨끗발은 아니고 포지션도 뭐 기마 자세에 가까운 시트 위치하고 스텝 위치 그리고 핸들 위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불편함은 없는 아주 편안한 자세고 리어 쿠션 폭신폭신, 프론트 리어는 전부 다 폭신폭신합니다. 댐퍼가 부드럽네요. 병렬 2기통 90마력급 엔진이라고 하네요. 차대는 스틸 프레임. 혼다 차량답게 부드럽고 엔진 출력. 자, 네. 90마력급 출력이 체감되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브레이크 생각보다 잘 듭니다. 앞뒤 브레이크 출력 괜찮습니다. 쿠션 좋습니다. 듀얼바이크답게 서스펜션은 굉장히 충격 완화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출력 대비해서 지금 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뭐랄까요, 출력 대비 그렇게 뭐 브레이크가 부족한, 동력 성능 대비 부족한 브레이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차감 괜찮고요. 펜바이크로 요 정도면 뭐 중저속 용역에서 튀어나오는데 8000쯤부터 이거 8,9000 라인에서는 약간 토크가 약해지는 느낌인데 그 이하에서 중저속 부분은 쭉쭉 밀어주는 게 마음에 드네요. 슬리퍼 클러치가 있어서 백토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슬리퍼 좋습니다. 엔티1100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뭐 엑스어드박 그것과 골드윙의 그것들이 적당히 버무려진 녀석입니다. DCT 모델이고요. 시트 포지션은 아까 전에 트랜스 알프 시승했던 것보다는 시트고, 네, 발 뒤꿈치가 닿네요. 서스펜션 묵직묵직하지만 트랜스 알프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 트윈의 형제 차종으로 봐도 무방한 차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포르자 치르곤과 엑스 어드방의 관계인 것처럼 아프리카 1100과 엔티 1100 그런 관계죠. 포르자가 요 엔티 1100, 아프리카 트윈이 엑스 어드방. 자, 출발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 네, 트랜스 알프보다 낫습니다. 아, 이 철컥철컥 DCT 느낌. 오, 브레이크 성능은 저속에서 상당히 잘 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100마력이 넘는 엔진 출력답게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보여주고 앞브레이크 성능 좋습니다. 아, 잘 들리네. 꽃핍니다. 근데 약간 슬리프 클러치가 달린 매뉴얼보다는 아무래도 다운시프팅 할 때 약간의 이질감, 그리고 뒤에 궁둥이, 엉덩이가 약간씩 흔들흔들 합니다. 브레이크 성능 상당히 만족스럽고 가속 성능은 솔직히 DCT 생각보다 제가 기대를 많이 한 탓인가 트랜스 알프 쪽이 또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앞뒤 적당히 브레이크 만지면서 포르자나 이런 느낌으로 타는 게 부족함이 없는데 약간 네, 4000부터가 토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7000까지가 피크인 것 같습니다. 그 이하에서부터 레브리미트가 8000부터 레드존이 이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출력 저항, 출력 곡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게 다니기에 괜찮은 녀석인 것 같은데 약간 트랜스 알프에 비하면은 스포츠성은 약간 좀 아쉬운 느낌, 포르자 750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지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CBR 천할날의 모태가 되는 고베기량 레이서 레플리카 차량이죠. 900알날 흔히 부엉이라 불리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은 보니까 라이트 형상으로 봤을 때 후기형으로 보여지네요. 약간 좀 변태적인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프론트 휠 사이즈가 이게 16인치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900cc급 4기통 모델입니다. 요 녀석은 인젝션은 아니고 캐브레타 모델까지만 나왔었죠. 요 모델의 후속으로, 개선형 모델로 이제 919cc의 모델이 나왔었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929RR과 954R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싹 다 갈아엎어서 나온 게 이제 최초의 1000RR이 되겠죠. 네, 무주에서 열린 혼다 데이에 여러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그리고 시승 즐겁게 즐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